네, 5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의 상황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시효과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지금 여전히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 0.91% 하락합니다. 오히려 후반되면서 힘이 더 빠졌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에서 종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570선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딱 거기에 턱걸이를 하면서 전거래일 대비로는 24포인트 정도 하락하며 하루 만에 재차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 보여줍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 2% 정도의 하락 마감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이너스권. 오늘 코스닥은 위아래가 꽉 막혀 있었습니다. 변동폭이 8포인트 정도밖에 안 됐고요. 아래쪽으로는 872포인트, 위쪽으로 880선 이렇게 제한된 약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결국에 오늘 종가, 전거래일 종가 대비 0.23% 하락하면서 874선에서 거래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상승 움직임 아주 미미하게 좀 나타냈는데 어제 오늘 일단 제자리 걸음 양상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닥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1.42%가량 하락하면서 주봉상 6주 만에 음봉이 발생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주 다소 좀 시장이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확실히 캔들도 차트도 이런 부분들을 방증하고 있죠.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현재 하락 종목이 더 많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가운데서도 1위부터 10위 중에 오르는 종목은 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기아고요. 이 두 종목도 강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을 나타낼 뿐 뭐 시장의 방향을 바꿀 만한 그런 강세 흐름은 아닙니다. 다른 종목군들 2차전지 쪽으로도 약세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간밤에 테슬라는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고점 부근 마감되는데 우리 증시는 이런 분위기를 타지를 못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1%대 하락, 삼성SDI는 2% 정도 밀려나고요. LG화학도 1.5% 정도 하락하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안이 돼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오늘 제약바이오가 조금씩 괜찮습니다. 물론 뭐 몇몇 호재 있는 종목이 강하겠지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호재가 없더라도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현재 셀트리온이 1.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큰 종목, 호재가 있네요. 셀트리온 자사주 추가 매입 소식, 500억 원 규모의 장내 매수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JW 중해제약도 현재는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분석 나타나면서 오늘장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개별 호재인 큐라클 같은 종목은 궤양성 대장암 신약 후보물질 이상 이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늘장 18% 정도 급등하면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이렇게 또 개별 호재가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도 있습니다. 신테카바이오 메지온 이쪽으로도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그동안에 상당히 좀 소외됐던 제약바이오 약간은 좀 살랑 바람이 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시죠. 이쪽으로도 확실히 파란불이 조금 더 많습니다. 상승불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괜찮네요. 0.6% 정도의 상승권이고요. LNF는 오늘 이 일본의 미쯔비시 케미컬하고 조인트 벤처 설립하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이 0 마음에 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1.4%밖에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2차전지 전반적으로 눌린 가운데 호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3%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선방해주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르는 종목 상한가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남성이 유일하게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와 보시면은요.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권리락입니다. 예전에 슈프리마 아이디라는 종목으로 좀 더 잘 알려져 있죠. 이 종목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로 인해서 현재 상한가 안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 슬슬 또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대가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 또 SG죠. SG 같은 경우는 정부 쪽에서 이제 순환자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방안들 그리고 또 친환경 관련해서 자금 투입 소식이 나오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친환경 슬래그 아스콘을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는 좀 빨리 끝났으면 바라셨을 텐데 이렇게 또 끝이 났습니다. 오늘장이 남긴 숙제는 풀고 그래야지 주말 조금 더 편하게 보내실 수 있겠죠.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쪽에서 중국 그리고 대만이 휴장이고요. 홍콩은 정상거래 이루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이 단오절 연휴 중국 쪽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일본 증시만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밀렸습니다. 간발 미증시 혼조 양상을 나타냈는데 니케이가 어느 쪽을 다 따라갈까? 경기 민감 쪽에 다오나 S&P 쪽 따라갈까? 아니면 기술주 쪽에 나스닥일까 싶었는데 일단 일본은 밀렸습니다. 밀린 폭이 1.45% 정도 되고요. 32,781.54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차 이 통화 정책에 매가 날아들고 있는 상황이죠. 영국 쪽에서도 빅스텝을 한 번 더 밟는 모습 가운데 일본 증시도 이번에는 충격이 다소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본 증시 3만 3천엔 선에서 빠르게 벗어나지 못한 채 오늘 긴 음봉을 그리는데요. 과연 이것이 추세 전환의 시그널일지 아니면 기회였을지 다음 주 일본 증시도 또 많은 관심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국내 보겠습니다. 환율 동향 확인해 보셔야죠. 아, 원달러 환율이 1300원선 위로 결국에는 종가상으로 1300원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원달러 환율 요즘 들어서 달러 강세 움직임 재차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파르게 이번 주 오름세를 나타내더니 1300원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6월 8일에 1300원선 이탈하고 나서 지금 약 3주 만에 다시 1300원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원달러 환율 밴드 보겠습니다. 1299원쯤에 출발을 해서 장중에 1305원에서 고점을 형성했고요. 종가 확인해 보시면은 전거래일 대비로는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9원 30전이나 올랐네요. 오늘장 꽤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304원 2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시금 1300원선 위로 올라왔네요.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어제장만 해도 이제 다시 올라주나 싶었는데 하루 만에 또 밀리게 됐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도 이 코스닥도 더 파는 모습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하루 만에 내려온 우리 증시 금요일장의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 하루 만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대비 0.91% 내렸고요. 포인트로 23포인트가 빠지는 모습이었죠. 종가 보겠습니다. 종가는 2570.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 통해서 보시면 상승 출발했지만 가파르게 금세도 내려오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요. 1시 구간까지는 낙폭을 키워가다가 그 구간에서 저점이 2568포인트 확인이 됐습니다. 그 뒤로 낙폭 크게 줄이지 못하면서 결국 2570선에서 정확히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시 매도했는데요. 어제 사줬던 기관이 오늘은 특히 더 팔았습니다. 기관의 매도폭 4,400억 원 이상 순매도였고요. 외국인이 1,800억 원, 거의 2,000억 원 가까이 파는 모습 확인이 됐고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죠. 개인은 6,000억 원 가까이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시죠. 오늘 업종별로 거의 다 내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이 건설업종이죠. 3% 가까이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보험업종도 2.5% 이렇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도 음식료품, 섬유의복 그리고 유통까지도 모두 다 낙폭 2% 넘게 크게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실 텐데 그나마 장중 상승권에 있었던 업종 전기전자 정도밖에 없는데요. 이 상승폭이 크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하락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그나마 삼성전자의 상승권 흐름 덕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낙폭은 뭐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0.15% 내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이 밖에 통신이 0.3%, 그리고 종이 목재 0.5%, 제조와 의약이 0.6%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려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부터 보실까요? 지난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 마감 속에 우리 반도체 투톱의 움직임 다소 좀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쳤죠. 삼성전자가 윗방향으로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소폭이지만 아랫방향으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는 오늘 0.4% 올리면서 71,600원에서 작을 마치게 됐는데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내려갔죠. 0.35%가 밀렸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113,600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시총 상위의 2차전지는 뭐 일제히 파란불 깜빡였죠.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화학 그리고 삼성 SDI까지 모두 다 일제히 1%대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 포스코 그룹에서도 어제 5만조 그린수소 독점 개발권과 관련해서 강했던 포스코 홀딩스에 하루 만에 좀 밀렸죠. 포스코 홀딩스는 1% 내리면서 39만 2천원에 오늘 종가 확인이 됐고 포스코 퓨처엠도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0.5%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보실 텐데 요새 좀 봐야 될 건 역시 이 셀트리온 쪽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도 밀리는 가운데서 셀트리온이 오늘장에서 시총상위에서는 돋보이는 흐름이었죠. 1.4%대 여긴 올랐습니다. 일단 ESG 보고서 얘기도 있었지만 자사주 추가 매입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강세 마감이 됐죠. 1.42% 오르면서 셀트리온은 16만 3,900원에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건데 완성차 정도 좀 짚고 넘어갈까요? 현대차는 오늘 좀 밀렸습니다만 이렇게 현대차가 1% 하락 마감이 됐죠. 20만원 다시 아래로 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기아가 장중에 양봉 만들면서 선방해주는 흐름이었는데 종가상으로는 이 보합에서 거래를 마치게 되네요. 83,400원이 오늘장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주들 가운데서 한 가지 카카오 좀 보실까요? 8거래를 연속해서 밀리는 흐름이었죠. 게다가 7개월 만에 5만원대를 이탈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카카오의 주가는 확실히 약세 흐름 계속 이어가는데요. 1% 내렸고요. 49,700원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 좀 보겠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좀 많았죠. 전기차를 상징하고 있는 미국의 테슬라가 모건 스탠리가 해서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음에도 지난밤 주가가 2% 가까이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와 함께 우리 증시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증시에서 강세 보인 종목들이 여럿 나왔는데요. 모아봤습니다. 거래소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특히 미래산업 보시면 2차전지 사업 진출 소식이 부각되면서 급등세를 연출하게 됐죠. 오늘장 주가는 거의 18% 가까이 크게 올렸습니다. 26,350원에서 장을 마치는 흐름이었고요. 이 밖에 SKI 테크놀로지 4%,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종목 5% 상승 마감, 강세 마감이 됐죠. 그리고 얼마 전에 주가를 단기간에 거의 뭐 5배를 올려버리고 잠시 쉬어가고 있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나흘 만에 재차 반등이 나왔는데 하지만 좀 윗골을 다는 흐름이었죠.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8% 가까이 올리면서 33만 8,5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또 독일의 무선 충전 시스템 전문 기업을 인수할 계획이다라고 해서 무선 충전 시스템의 핵심 부품 이 페라이트 코어 관련된 종목들이죠. 이 삼화전자와 삼화전기 장중에 급등세를 보이는 흐름이었는데 윗골을 제법 길게 달았습니다. 종가상으로는 다소 아쉬웠죠. 각각 3% 그리고 1% 상승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페라이트 이야기한 김에 이 대체 관계죠. 히토류 관련된 종목 성한도 오늘장에서는 윗골에 달았지만 거의 7%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 밖에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솔루엠과 유라테크도 모두 강세가 됐는데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 코스닥 종목들도 보시면 이 흑연 관련된 종목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보였는데 상보 정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17%가량 급등으로 2,300원까지 터치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DIT나 DA 테크놀로지 같은 관련 종목들 6%대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하루 만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죠. 코스닥 보시면 전장 대비 0.18% 밀렸습니다. 포인트로는 1.5포인트가량 밀리는 흐름이었고요. 종가는 874.84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도 보시면 상승 출발했다가 내려왔습니다. 거래소와 유사한 패턴이었고요. 역시나 한시 구간에 872포인트가 저점으로 확인이 됐고 그 뒤로 낙폭을 약간 줄이면서 870선 중반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죠.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에서 760억 원 순매도가 연출이 됐고 개인은 600억 원 그리고 기관에서도 280억 원가량 순매수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2차전지부터 보시면요. 오늘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조금 약한 흐름이었죠.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도 0.5% 그리고 0.75% 이렇게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LNF는 강세 마감이 됐죠. LNF는 1.5%가량 상승해 주면서 25만 3,500원이 오늘장 종가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아래쪽에 보시면 WCP까지도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죠. WCP 오늘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되는 흐름이었는데요. 2% 올리면서 7만 2,700원에서 장 마쳤고요. 이와 함께 포스코 DX도 보실까요? 어제장 급등하면서 쭉 올라왔던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 DX죠. 오늘은 다소 잠잠하게 흘러갔습니다.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낙폭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죠. 포스코 DX는 16,660원 0.12%만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제약바이오 보시면요. 셀트리온 형제들이 역시 오늘 일제히 강세였습니다. 헬스케어가 1%대 그리고 아래쪽에 셀트리온 제약이 3% 넘게 올라주면서 셀트리온 제약은 8만 1,000원에서 잘 마치는 흐름이었죠. 그리고 아래쪽에 오스템 임플란트 보시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요새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합권 수준에서 종가 계속해서 확인되면서 변동폭은 제한적이고요. 케어젠까지도 오늘 변동폭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왔습니다. 0.2% 소폭 상승하면서 23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들이 나란히 약세 마감되었다는 것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SM 나란히 2%가량 빠지는 흐름이었죠. JYP 엔터테인먼트가 2% 내리면서 13만 1,300원에 장 마쳤고요. 아래쪽에 SM도 마찬가지로 2% 넘게 거의 뭐 이쪽은 3%가량 빠지는 흐름이었죠. SM은 종가로 11만 1,000원 확인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화장품주들 확인해 보시죠. 향후 중국의 경기가 리오프닝의 영향으로 정상화 흐름에 가까워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화장품 수요도 함께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증권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종목들을 좀 보실 텐데요. 특히 거래소에서 2분기 흑자 전망과 함께 흑자 전환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토니모리가 크게 뛰었죠. 장 막판까지도 상승 탄력 더 붙였습니다. 13% 급등하면서 6,300원에서 장을 마치는 흐름이었고요. 특히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의 화장품 관련주들이 더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일단 프로스테믹스 같은 종목이 12% 크게 올리면서 6,400원까지 올라섰고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코스메카 코리아가 나란히 6%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마녀공장 같은 종목도 3.8% 올리면서 4만원대 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로 보시면요. 요새 의료 AI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일단 뭐 X-ray나 CT, MRI 이런 영상들을 분석을 할 때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AI가 의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인프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도 크게 올라오고 있는 의료 AI 관련주들이죠. 자, 일단 역시 오늘 대표주자인 루니 쪽에서 미국의 암정복 프로젝트에 함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일제히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먼저 루닛은 신고가 기록이 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신고가 기록하고 사상 최고가도 기록이 됐기 때문에 종가상으로는 약한 흐름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죠. 종가는 1.7% 올리면서 14만 2,2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이 밖에 지니너스 같은 종목이 13%대 급등, JLK도 오늘 14% 크게 뛰면서 17,000원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뷰노가 4% 올리는 흐름이었고요. 딥노이드 윗골에 좀 달았죠. 0.08% 그래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확인해 보시면요.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 보겠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의 이 클라우드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무려 1억 달러를 투자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AI 혁신 센터를 짓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기대감과 함께 몇몇 클라우드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가 좀 보시면요. 특히 솔트웨어 같은 종목이 오늘장 거의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종가상으로도 25% 올렸습니다. 2,000원대 위에서 장을 마쳤고요. 이 밖에 파이오링크 5% 그리고 KINX 3.5% 올리면서 지속적인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역시 빼놓을 수가 없죠. 일단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챗 GPT의 신드롬 이후에 제너러티브 AI향 수요가 업계 투자가 점증하고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쪽 HBM, 그러니까 이 고대역폭 메모리에 이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한 몫을 하게 된 거죠. 오늘장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주들이 워낙에 많았습니다. 거래소에서 한미반도체 같은 대표적인 종목 4% 넘게 오르면서 3만원대 위로 왔고요. 기가비스 같은 코스닥 종목이 장 막판까지 상승 탄력을 더했습니다. 결국은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92,000원의 장을 마쳤죠. 그리고 테크윅이 10% 넘게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고 네페스 아크 같은 종목 잠잠하다가 오랜만에 급등했죠. 10% 올리면서 네페스 아크가 급등 마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밖에 펨트론이나 프로텍 같은 종목도 양호한 모습 연출이 됐고 ENF 테크놀로지 이쪽 6% 넘게 올렸고요. 레이저셀 요즘 들어서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렸죠. 오늘 장중에도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윗꼬리를 꽤 길게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가상으로 7% 올렸습니다. 12,350원이 종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